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그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르기까지 칭의의 복음으로 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 세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9장 말씀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조금은 새로운 주제로 이제 그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세상 모든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특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왜 구원받지 못할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그 말씀을 이제 바울은 이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9장에서 11장의 내용이 갑자기 8장까지의 분위기와 다르고 그 내용도 보면 로마서의 부록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8장에서 바로 12장까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9장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 마음에 고통을 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독특한 특권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메시아 예수를 거부하는지 이 바울은 참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불신과 배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9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참말을 한다, 나에게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양심과 성령 안에서 증언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고륵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말씀합니다. 8장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강조하였는데 이제 9장 3절에서는 나의 형제 고륵의 친척,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바울 나 자신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을 감당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서 원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의 문맥적인 의미를 보면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되기 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설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바울은 자신의 이 간절하고 아파하는 이 마음을 이런 이끌어내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있는지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끌어올라서 넘치게 하니까 이 바울은 내 민족 구원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 다른 사람들 구원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별명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도 있지요.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데 정작 나의 동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나의 혈육, 나의 가족이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서 계신 분들 중에도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참 많이 계십니까? 이제 4절에서 5절 이 말씀에서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는 그 부분은 꽤 중요합니다. 최초로 하나님을 예배한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과 조상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으로는 이 유대인에게서 나셨지요. 이런 엄청나고 다양하고 독특한 특권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으니 사도 바울은 내가 저주받아도 좋으니 이 민족이 구원받기 간절하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과 소원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여덟 가지 특권에 대한 것은 사실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제목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고백한 이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은혜의 벅찬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 가슴 벅찬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만 드리자면 저희 친가는 예수와 상관없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시면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친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에도 늘 친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었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부모님이 많이 노력하시던 그 모습들이 늘 생각이 납니다. 그러자 10년 만에, 기도한 지 10년 만에 할머님과 큰댁 식구들이 예수를 믿었고 특히 유교적인 사상이 가장 강하셨던 고모님은 생전에 예수를 믿으실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6년여 정도가 지났을까요? 고모님 내외가 다 예수님 영접하시고 지금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고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영혼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것은 저의 어머니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가문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단 한 가지 마음 아픈 것은 친할아버지께서 결국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는데요. 저희가 교회 다니는 것에 반대 안 하고 지지해 주셨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 할아버지 소천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이 땅에서 함께 하셨더라면 구원받는 자녀 되셨을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고 아쉬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 혈육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런 간절함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리고 아팠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바울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때로는 아파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혼 구원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 앞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되겠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이미 그렇게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미 있는 사람들만 잘 데리고 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것인데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슬퍼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렇게 인간이 상상하듯 폐하여지지 않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은 실패한 것일까? 이런 질문 앞에서 사도 바울의 답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불신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서 역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들 중에 이스마엘도 제쳐두고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말씀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없고 이삭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삭과 이삭의 자녀만이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다 그의 참된 후손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잘나서 상속자가 된 것일까요?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0절에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었지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다 똑같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은 같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의 두 아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데요. 리브가에게도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라기 1장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이 불편하게 여겨지시는 분이 혹여나 계실 수 있겠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보면 어떠십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나아 보이시나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를 배신하였습니다. 또 외삼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아가서는 자식들에게도 속임을 당합니다. 끝도 없는 불행 가운데 놓여지는 이 야곱의 인생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야곱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받은 이삭의 후손이 바로 같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 9장 27절에서 바울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예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화된다 이것은 어렵다는 것이지요.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울의 말씀 앞에서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울의 이 말씀이 이미 선택된 이들만 구원받는다, 누구는 이미 선택받지 못했다, 구원 못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맥락으로만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도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때 이 바울이 경험한 구원은 이미 너는 구원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사랑으로 온전히 임하여진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약해 보이는 사람,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다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그리고 선민사상이라는 것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따라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온전히 베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혈통이나 지식이나 다른 이유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신 역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은혜가요 우리 안에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녀라는 것을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고 은혜받은 자로서 그 사랑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과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가장 먼저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며 그리고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